내년 시즌에 선보일 광주 FC 전용구장이 축구 이외의 다른 스포츠에도 쓰일 수 있어 전용구장의 의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 최영환 시의원은 13일 문화관광체육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축구 전용구장을 지으면서 육상 트랙을 그대로 남겨뒀고 내년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총 7천석 가운데 3천석에 달하는 관람석은 언제 설치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또 축구 팬들의 요구한 관객석 지붕은 설치 계획조차 잡혀있지 않다며, 광주시는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팬들의 의견을 반영한 운영반칙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